인천 지역의 섬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섬 뉴스 시간입니다. 각 섬의 통신원분들이 직접 취재한 생생한 목소리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영종도와 백령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통신원분들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영종도 소식인데요. 태풍이 지나가면 잠잠해질 것 같았던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종도에서 이런 무더위를 날려줄 맥주 축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형 통신원. 네, 김정형 통신원입니다. 네, 영종도 주민들이 더위를 잊고 맥주 축제를 시원하게 즐겼다고요? 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영종도에서 무더위를 잊을 시원한 맥주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1963년 파견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행사인데요. 축제위원회는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일을 마치고 마셨던 맥주를 생각하며 주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거친 삶을 읽어낸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삶을 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 주민들이 나서서 이 맥주 축제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종 주민들은 또다시 시작된 폭염을 한 잔의 맥주에 풀어버리려는 듯 잔을 기울였고 어린이들은 먹거리 부스의 달콤한 간식을 손에 쥐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날은 많이 더운데 그래도 뭐 노래도 재밌게 불러주시고 먹을거리도 많고 해서 시원하게 잘 즐기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맥주와 더불어서 수많은 공연자들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이제 만족시켜줄 팀들 그다음에 스태프분들이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변한 맥주와 함께 보는 공연의 모습은 더욱 유쾌합니다. 코미디언 이병진 씨는 능숙한 진행 솜씨로 관객들과 퀴즈도 하고 즉흥 센스도 선보이며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세 번이나 앵콜 공연을 받은 노라조와 객석을 댄스 파티 장으로 바꾼 크루노 마르코 DJ 공연으로 영종도의 밤이 흥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른들이 무대를 즐기는 동안 아이들도 무대 옆 놀이동산에서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름밤 맥주 축제는 영종 주민들의 무대를 날려줄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종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다양하게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영종도에서 OBS 섬통신원 김정영입니다.